안녕하세요. 저는 심세훈 작가입니다. 저는 한국어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예술, 어떤 디자인, 기술의 교착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프로젝트 기반 예술 영역을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일상의 오브제나, 그다음에 올드 미디어에서 이제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을 주로 할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일상을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과 같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사회의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 그리고 그것에 적응해가는 인간의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큰 변화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작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주제를 마주하게 되면 이제 저 스스로 이제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특히 주로 하는 질문은 이러한 문제, 변화에 제가 앞에 있을 때 제가 작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다음은 제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경험과 생각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주로 하기 위해서 저는 뉴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최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다양한 미디어들이 서로 혼합되고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내는 내러티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짜릿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관심은 어떤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의 혼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디지털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혹은 반대로 디지털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날로그적인 어떤 결과물로 변환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대개 이렇게 나온 작품들은 감각의 변환, 그리고 감각의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고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감각이 제한되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번 뭐 영웅미술관에 했던 뭐 개인 전시,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해왔던 전시를 보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어떤 감각의 변환, 이제 감각의 전환, 그리고 감각의 확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감각의 제한이라는 둘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좀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감각이라고 하죠. 이제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감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인간이 어떠한 영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어떤 감각들을 수집하고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사람들이 볼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어떤 새로운 감각들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콜렉션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영웅미술관 실비기 장기 작가로 들어와서 개인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같이 함께 전시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콜렉션 작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멸종위기 55종의 생물체의 소리 파형을 조용화시켜서 이렇게 박제해서 설치한 작업이고요.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매우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영수증이라는 것을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거는 독일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좀 습관들이 생기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인 영수증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이제 질문이, 왜 인간은 자꾸 무언가를 수집하려는 강박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질문이, 인간은 왜 자꾸 무언가를 수집하려고 할까라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갔었는데요. 인간의 어떤 수집 본능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개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수집이 박물관의 모태가 된다는 거.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포커스를 가져갔던 부분은 그 어두운 측면에 있습니다. 뭐이 작업처럼 뭐 인간의 수집 본능에 의해서 이제 밀렵이 이루어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밀렵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멸종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조사가 되었을 때 분명히 내가 여기서 좀 예술가로서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인간이 자꾸 무언가를 죽여서 박제를 하고 수집을 할까? 근데 저는 그거를 봤을 때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진행했던 프로세스는 굳이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프로세스를 흘러갔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끝에 그 동물이 가진 소리, 우리도 목소리에 이제 성문이 있듯이 그 각각의 동물의 소리에도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라든가 그 동물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소리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리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의 수집 본능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듣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직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형 형태의 조형물이 나왔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연히 제가 독일에서 이제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다양한 어떤 생물들을 박제하는 방법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소리를 박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은 어떤 박제된 소리? 소리를 박제하다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크게 가지고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작업은 현재 55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이 작업을 보시고 사실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근데 조금 보시면서 이제 좀 흥미를 가지시면서 조금 더 깊게 알아가시다 보면은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양한 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